4, Tony Alderweireld. Number 5, Pierre Emile Højbjerg. Number 6, Davinson Sanchez. Number 7, Heung-min Son. Number 8, Harry Winks. Number 9, Gareth Bale. Number 10, Harry Kane. And number 27, Lucas Moura. 네, 안녕하세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 나와 있는 이건입니다. 자,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 바로 이제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금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죠.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승리를 해야지 또 4위권 경쟁에 팍 뛰어들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좀 약간 조금 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지금 최근 들어서는 특급 도우미로 많이 변신을 하고 있죠. 날카로운 패스, 지난번에 풀럼과의 패스 경기에서 좋은 패스 올렸는데 케인이 그거를 그딴 식으로 하는 아쉬움을 보이긴 했었죠. 자, 어쨌든 그런 날카로운 패스 그리고 마무리 능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뛰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해리 케인을 원톱에 세웠고요. 이제 2선에 손흥민, 루카스, 베일을 2선 공격진으로 세웠습니다. 그 뒤를 이제 윙크스와 호이비에르가 바치고요. 포백은 오른쪽에는 도티, 왼쪽에는 레길론을 세우고 센터백으로는 산체스와 토비 알더베이러스를 세웠습니다. 골문은 요리스가 지키고 예정입니다. 그 토트넘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이 크리스탈 팰리스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강한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총 8경기를 나섰는데 5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오고 난 이후에 제일 첫 골도 프리미어리그 첫 골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20호 골을 넣으면서 박지성 선수 19골이죠. 보유했던 아시아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도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4월로 개발을 하는데 이 지금 제가 와있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여기가 개장했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장 첫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그런 골이 됐습니다. 여러가지 그리고 또 이제 그해 9월달에도 손흥민 선수가 왼발 발리 슈팅으로 정말 멋진 골을 넣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제 그 풀럼전 이후에 3일 만에 리그 경기를 치르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도 보충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또 손흥민 선수도 달리면 달릴수록 또 괜찮아지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경기를 경기력을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네, 저는 한번 기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이었고요. 저는 경기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